관객을 당황시키는 스타들의 망가짐. 이제 콘서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를 연발하게 되는 콘서트장에서의 스타들의 파격적인 모습들 모아봤습니다. 콘서트에서 망가지기 1인자라고 하면 싸이 아닐까요? 싸이는 매 콘서트 때마다 여자 가수를 패러디해 자신의 육감적인 몸매를 공개하곤 했는데요. 성인식의 박지윤, 보아, 이효리, 최근엔 아유미까지 꼭 섹시한 가수들만 따라합니다. 아유미가 된 싸이, 섹시하기보단 조금 웃긴데요. 라이브의 황제 이순철 씨가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레게 머리도 충분히 파격적인데요. 반짝이 의상까지 입고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한줄더떠 막춤까지. 이승철 씨,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SG 워너비는 조용히 노래만 할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용준은 섹시한 댄서로 변하고 맏형 채동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뮤지컬 헤드윅의 주인공으로도 변신했는데요. 충격받는 거라. 근데 굽이 나갔어. 아, 이래서 여자들 힘듭니다. 오늘은 채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체육이. 콘서트에서 여장하는 게 붐인가요? 에픽하이의 타블로도 귀여운 여자가 됐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을 부르는 에픽하이. 바로 여기서 유리 씨 역할을 타블로가 했는데요. 제법 귀엽고 섹시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신해철도 콘서트에서는 망가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빨간 가발을 쓴 신해철, 영 어색하죠? 앞으로도 100분 토론에 이렇게 하고 나갈 생각이에요. 쇼 프로그램에는 얌전하게 하고 나갈 건데요. 다음번 100분 토론에 이 가발 기대해 주세요. 콘서트를 위해서라면 이 한몸 제대로 망가져주는 스타들. 다음엔 또 어떤 망가짐을 보여줄지 이들의 콘서트가 기다려집니다.